그러면 이제 다음 스테이지 블루 마운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블루 마운틴 그야말로 하얀 산이고요. 여기는 이제 황혼의 협곡이라는 스테이지예요. 바위산이 배경이고요. 그 황혼의 협곡. 자, 이쪽 왼쪽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자, 여기 한번 점프해보면 점프하면 뭐가 생겨있죠? 이렇게 이제 골렘이 있어요. 때리시고 얘도. 자, 그러면 이렇게 가방이 생겨있죠. 그리고 사실 얘는요 이렇게 매달리도 생겨요. 이렇게 올라가고 주먹 스피드 필수로 드시고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는요 원래대로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최대한 멀리 점프를 하셔야 돼요. 왜 이게 점프가 안 되지? 이렇게 이 기술을 이용해서. 자, 그리고 여기는 밑에 뭔가 반짝반짝한 게 있죠? 이렇게 매달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매달리셔도 돼요. 내려가고 감옥이 생겼죠? 이제 감옥이 여기 생기는 거. 뭐 바위가 떨어지죠. 그리고 여기는요 이 사이로 이렇게 통과하시고 저거는 주먹으로 휘두르시고 저거 먹고 올게요. 아예 안 먹을게요. 갔다 오면 감옥이 생기거든요. 이게 주먹을 좀 길게 휘두르셔야 돼요. 이렇게. 그냥 이렇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니까. 자, 그리고 여기는 몹들이 좀 많죠. 자, 이러면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바위를 보시게 되면요 여기쯤 오면 자, 여기 이 블루마운틴의 모습이 있으니까 갑자기 헤쳐오게 되네요. 미스터스들이 막 쫓아오는데 그냥 무작정 저 빨간 거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막 쫓아가요. 그래서 막 저기선 좀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데 그 원래대로 가면 저걸 한 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피해오는 걸 추천하고 여기서 주먹을 풀파워로 만드시고 내려갈게요. 그럼 이제 그 제가 기다리고 있다가 또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거 피하고 그리고 원래 정석대로는요 이렇게 깨뜨리고 그리고 이쯤 가면 여기 구름이 생겨요. 그리고 원래대로 하면 이걸 여기서 좀 기다리세요. 그러면 얘가 어지러운 걸 사라져요.
화면을 클리어를 하면 다시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가끔 스테이지들 중에서요, 그 보스 스테이지를 클리어를 하면 다시 안 나오는 스테이지가 있어요. 아까 알레그로 프레스트도 그래요.